팡하. 안녕하세요, 팡절입니다. 4월 15일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패치가 되고 나서 떴죠. 이제 그 다음에 일본 2차 지역 이제 표신국이 나오고 이제 유물탐구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게 표신국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정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거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빠른 시일 내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표신국 요령이라든지 뭐 유물탐구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패치가 이루어졌는지 패치노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표신궁, 폭표신궁이 나왔습니다. 이제 레벨은 500 이상 수행자만 입장할 수가 있다고 나왔고요. 일반과 폭표신궁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밑에서 나오니까 차차 하나씩 하나씩 다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규 사냥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게 늑대인간굴이 524냥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늑대인간 굴이 나오고 본성 동장군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낭하 장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장비도 저 밑에 나오니까 그 밑부분에서 따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잘 살펴보시면 이제 도전 업적 그리고 신규 퀘스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퀘스트를 깨면은 이제 낭하 재료라든지 표신궁 요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련 보조 임무 그런 것들도 좀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신궁 요력이 생겼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 설명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본 표신궁 요력은 표신궁 관련 임무 업적 완료 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폭 일본 표신궁은 폭의 요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신궁 요력은 일반 표신궁에서만 좀 사용이 된다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 표신궁은 폭의 요력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였으면은 긴급 점검을 통해서 아 지성 폭도 표신궁 요력이야 라고 했겠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보면은 폭에서만큼은 그 요력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꼭 폭이 아니더라도 아 난 폭 가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표신궁에서 표신궁 요력을 쌓아서 일반 상태에서 이제 충분한 딜링을 뽑아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계시는 유물탐구 시스템이에요. 유물탐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죠. 여러가지 6가지 종류인데 그래서 레벨대별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일 미션 탭에 있는 이 주문서들을 사면은 우편에서 받고 사용을 누르면 퀘스트가 떠요. 뭐 스사노 레벨대가 3개가 있으면 스사노를 퀘스트를 받아놓은 상태면은 다른 거 써도 퀘스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저는 오늘 하면서 괜찮은 사냥터 빨리 깰 수 있는 곳 그런 걸 찾아봤는데 250에서 369 여기에서는 저는 깊은 숲 사굴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70에서 499는 그냥 문지기 방 가서 했었던 것 같고 500 이후 거기는 늑대인간 10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충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었던 것 같아요. 4인 파티 기준으로. 자, 문제는 제 캐릭이 진짜 재주가 없긴 한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재설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냥터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리롤 돌리다가 1700만 전 썼습니다. 1700만 전. 이제 금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물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물탐구 게임 가이드에 들어보면 유물탐구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사노의 바람 예를 들어 이런 걸 쓰면은 3개당 5%씩 올라간다. 100%를 열면은 탐구 완료가 돼서 신화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유물을 오픈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유물 재료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야, 금전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유물이 열리고 나서도 이거를 깨야지 이 재료로 유물을 또 채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어? 아 근데 그 부분에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보니 요 밑에서 보니까 봉인 능력치 하면서 이 1단계 단계별로 그 아이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은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채우면은 끝인 것 같아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 타라 도안 타라 장비, 예리 타라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나머지는 필드 재료들 그리고 요게 일일 임무 클리어하면 주는 그런 거니까 또 한 번씩만 더 깨면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면 네. 자, 그래서 뭐 능력치 정보들이 나와 있고 유물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물 효과를 통해서 유물을 통해 획득한 모든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열리기 전에는 능력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점에 팔고 있는 일일 미션 요것들을 싹 다 클리어를 하시면 한 번에 다 하면은 그만큼 빨리 유물을 오픈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거나 금전 보유량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장비죠. 신규 장비를 좀 봤는데 요거는 좀 되게 애매했어요. 예리 낭하든 그냥 낭하든 우선 예리를 목표로 만드시겠죠. 이거 하루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메인캐를 깨면은 낭하 장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어금니 30개를 준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 정도 사냥을 돌려놓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급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드랍이 된다고 해요. 장비 사전에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옛깨비랑 비교를 할게요. 구강을 보시면
175에 20. 이러면은 1문점 좀 낮지만 피저강 같은 경우는 9강이 좀 더 높죠. 근데 11강으로 보게 되면 11강은 비스무리해요. 근데 이제 13강으로 넘어오게 되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일문추, 피저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예리나가 극세검이 뭐 각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예격비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제작 난이도는 예격보다는 낮고 그리고 제작 재료도 부담스럽지 않고 강화에 있어서도 9강이나 11강 정도는 웬만하면 좀 도전해볼만 하니까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무소가 근로분들에게는 뭐 괜찮은 패치가 됐을 수도 있겠다. 무기 선택에 있어서 자, 나머지 방어구 쪽도 봤는데 아직은 예리 북방 방어구 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예리 천공, 치명저항이랑 피해저항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물론은 천공이 비룡을 가고 비룡에서 황금을 가는 그런 루트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천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물소의 뿔을 획득하려면 닌자의 탑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닌자의 탑은 랩제가 525입니다. 525. 그래서 이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파밍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낭하투구 이것도 예리안으로만 보겠습니다. 낭하투구 이렇게 보면 낭하투구는 치명 위력, 치명 확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누구 코에 붙여? 그쵸? 참고해서 필요한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몬스터들이 좀 세기 때문에 체마 비율이나 방어구, 방어 능력치들 이런 걸 어떻게 땡겨올까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결국에는 아직은 예북방은 현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룡 보조류가 나왔는데 일반이에요. 저는 일반 11쌍을 끼고 있는데 능력치가 36만이요. 그 예리는 14만 4천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찌경도 각성속도 2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구할 수 있는 재료긴 한데 이것도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치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른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긴 해. 물론 이 1문추 12 그리고 피저관 18, 치만으로도 충분히 딜이 많이 상승되긴 하거든. 근데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서서히 돌려놓으면 이 능력치 때문에 내 캐릭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서 필요한 들어가는 팔찌경 있죠. 팔찌경, 요 팔찌경 같은 경우는 표신궁 반복 임무 상자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 먹었는데 진짜 내 캐릭 재수가 없나? 저는 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하루에 막 거의 10개 가까이 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수급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계산했는데 크리슈머님이 계산하셨나? 예리안을 안 올린 사람은 팔찌경이 1586개라 그랬나? 아무튼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아 그리고 천공투구, 천공투구에서 비룡투구 넘어가는 건 각성을 통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가 개선이 됐습니다. 심연의 탑이 나왔는데 이 심연의 탑 같은 경우에는 랩제가 너무 높아요. 112를 들어가려면 520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한 층당 5레벨씩 늘어납니다. 근데 좀 괜찮아진 건 이 상급 소환수 소환석을 주기 시작합니다. 파편을 5개씩 숙제가 늘어나긴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드보스 고래 보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천공 재료인 8척 경구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남은 체력에 비례해서 8척 경구옥 개수가 지급이 되고 1등 보상은 8척 경구옥이 추가로 더 되고 난이도별로 개수가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거래소로 등록을 해서 거래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각성이나 비룡을 만드는 그런 재료를 봤을 때는 예리 천공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강화를 해놓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닌자의 탑이랑 이렇게 레벨 조정이 돼서 상층, 하층 해서 536, 525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억경 양도 늘어났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500개인데 또 이게 524가 되면 1700개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 늘렸어요. 자,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대충 이벤트 페이지 가서 살펴보고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빙고 이벤트 하면서 또 나왔고 이거 형들 바람만물상 일반 맨 끝에 보면은 이거 빙고 선택권 3개씩 파니까 까먹지 말고 구매하시고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보상을 챙겨가는 게 좋으니까 까먹지 말고 꼭 구매하세요. 이렇게 해서 빙고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 보상이 어떤 걸 주는지, 줄을 완성하면 뭘 주는지, 그 다음에 누적 빙고 몇 줄을 했느냐에 따른 보상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가방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아이템들 리스트인데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인벤에서 내가 많았던 아이템이 이렇게 중첨이 됐구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엔 999개였는데 3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점을 마지막 읽었냐? 우리 들어가서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상점 리뷰해봐야죠. 그러면서 이쁜 머리가 있으면 한번 돌려볼 건데 우선 상점을 하기 전에 옷장부터 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옷장부터 까야지. 지금 제캐릭은 모든 아이템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것만 대충 사왔어요 형들. 미안, 미리 다 사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붉은 보석도 1+.5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옷장 깔게요. 하나, 쓰리, 투, 원. 야! 제발. 오케이, 우선 의상 보여. 의상 한 개, 남자 옷이에요 여기도. 좋아. 오케이, 두 개. 두 개면 나는 우선 평탄을 쳤다고 본다 형들. 세 개? 세 개? 어? 아 이거 방패지. 이거 방패야. 방패 방패. 세 개? 우선 네 개 나왔네. 네 개. 좀 하나 팔아서 부족한 부분 사도 되는 거니까. 하나 더. 하나 제발 하나만 더 주라. 얼굴만 아니면 돼. 오케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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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풀세트 아니야? 오, 이러면 풀세트 같은데? 하나 팔면 되니까? 얼굴만 아니면 돼. 오, 많이 비었다. 얼굴인가? 개 같은. 오, 야, 씨! 야, 네 개 나온 것 같아, 형들! 밑에도 파란색이야! 밑에도 파란색이야, 밑에도 파란색. 여자 모자. 아, 괜찮아. 5개가 나온 거잖아. 풀세트. 한 방에 풀세트. 5개니까. 그치? 야, 5개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풀세트. 뚜껑이랑 망토만 사면 되죠? 뚜껑이랑 망토만 거래소. 근데 그 다음에 저거 팔아버리면 되잖아. 바로 구매. 일시불이요? 물풍선 2,300원. 싸다. 좋아. 시즌 5세트 효과 이것도 받아버리고. 뭐야? 조금 아 착용을 해야 되지. 그치 그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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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 자, 룩 좀 볼까 형들? 이게 풀세트 장착한 상태입니다. 근데 모션도 한번 보자 형들. 모션도 보면은 뭐 요런 상태예요. 인게임에서 평타를 치면 물이 터지네.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외형 패키지 한 큐에 다 뽑아? 아니 저거 20장 줬는데 맛만 볼까? 외형 옵션? 대방 중호비니까 상호볼 돌리고 맛만 보자 형들. 일문추 상호비 뜰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에 만난 지 한 200번 돌린 것 같아. 간다. 방관 파괴력 파괴력, 체력 시약, 방어 관통.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니까 너무 스포가 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보츠피 중호, 실제 무장도, 경핵. 어? 상온만 챙길게. 상온만. 경핵 하오, 일문추 하오, 치명 위력, 대방 돌려. 나는 끝을 본다. 민첩, 체력 재생, 피 흡수, 보츠피 하오, 실제 그놈의 실제 무장도, 마력 재생. 어 뭐야? 어? 오씨. 어? 끝났다. 알았어. 뜨면 멈춘다. 중호배 타보자. 마력시약, 방관, 체력시약, 체력재생, 마력재생, 방무, 금전상호. 상호분 꼭 쓸데없는 것만 떠요. 치명위력, 체력재생, 파괴력, 방관, 실제 무장도, 방무. 야 뭐야, 5장밖에 안 남았어 벌써? 어? 조졌나? 하옵이잖아. 하옵은 안 돼. 아씨, 나 돋대. 우리에게 주어진 20번의 마지막 기회. 제발. 간다. 힘. 돌리는 놈이 먹는 거야. 어? 돌리는 놈이 먹는 거야. 제발. 민첩. 힘. 방무. 방무. 지지력 똑똑해져! 힘! 파괴력! 어, 조졌다. 9장? 8장! 힘! 어, 형, 제발, 한 번만! 씨발, 제발! 아, 야, 이거, 이제, 이 새끼야! 아, 피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치명 위력! 아, 세장, 씨. 아, 시즌우 형한테 남겼어! 차가! 챙겨! 일단 챙겨, 씨발! 아, 야, 하우, 씨발! 야, 중업이 몇 번 나왔는데, 이게! 일몬주 중업만! 야 저번부터 1번주 중업에서 올라가질 않아. 어휴. 야 근데 17 떨군다고 뭐 달라지냐? 근데 그래 아씨 하옵이라서 그래. 자 까볼까? 따르른 따르른 따르른. 숫자로 확인하자.
아, 숫자가 우선 위에 이름이 여기까지 안 튀어나와 있으면 우선 1문추나 보문추는 아니야. 조진 것 같아요. 오? 방? 장? 항? 치명? 저항? 항? 항이 치명저항이 있나? 있었구나. 이로써 치명타는 나에게 박을 생각하지 마라. 저 없지? 안 팔지? 다음 달에 보자.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제가 그래서 상점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상자들은 제가 본캐가 전부 다 사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캐로 확인해 볼게요, 형들. 신규 상자가 뭐가 나왔는지. 그래도 옷 상자밖에 안 나왔어요, 형들. 새로 나온 거는 또 요 부분이겠죠? 일본 2차 업데이트 기념 상자 요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뭐 자기가 필요한 거에 한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거의 이 정도면 4분의 1 가격이에요. 4분의 1 가격. 20개면은 66,000원인데 16,000원에 파니까 4분의 1 가격. 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배당이 좀 높아. 나쁘지 않아. 이거 여기 있는 재료들이 사도 뭐 금전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촉진제, 뭐 확률업은 강화비급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복구 재료들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용실 제발 이쁜 거 나왔으면 바꾼다. 우선 남자머리 야생마, 변발, 날개, 더듬이, 새둥지, 바람둥이. 요번에도 머리는 안 바꾸는 걸로. 기존 머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머리는 문어머리, 집순이 머리, 귀부인, 둥근 올림머리, 캔디머리, 파도물결. 어? 이거 반대편으로 해서 아, 그 이 맞박도 까져 있구나. 아무튼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얼굴. 얼굴 쪽도 볼게요. 밤샘 얼굴, 띠용 얼굴, 무덤덤 얼굴, 초롱 별빛 얼굴, 방긋 얼굴. 야, 뭔가 요번 것들은 좀 뭔가 엽기? 엽기란 단어를 좀 오랜만에 쓰긴 하는데 살짝 좀 그런데? 약간 엽기 캐릭터에 머리? 머리 바꾸자고? 더듬이나 캔디? 결국엔 둘 중 하나? 새둥지? 먼저 나오는 거. 그래,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나오는 거를 인게임에서 보고 판단을 하자, 형들. 세 가지 중에 헛? Nope. 이거 갑순이? 헛? Nope. 파도물결? 헛? Nope. 변발? 여덟 개 중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Nope. 귀부인? 새둥지. 인게임에서 볼게요. 나는 새둥지 이거 진짜 별로였었던 것 같은데. 인게임에서 보면은 나는 솔직히 이거 이 머리 별로야. 그래서 더 돌리겠습니다. 답정너까지는 아닌데 이제 난 저거는 애초에 형들이 바꾸자 했을 때 별로, 진짜 제일 별로였어. 헛? 어, 캔디머리 나왔다. 캔디머리 귀엽네. 캔디머리 그치? 귀엽지 않아? 근데 내가 남캔데 성별이 바뀌었어. 지금 얜 여캐거든? 본캐는 남캐고 성별이 바뀐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루어졌었던 패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뭐 늑대 인간 굴에서 뭐 시간당 100몇 개 한다는 파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캐릭으로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됐었던 것 같거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네요, 형들. 여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폭표신궁 여기를 입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글보다는 동장군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거의 10초당 한 개 꼴로 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서 좀 여러분 사냥터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 표신궁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